한 절이지만 앞뒤 문맥 전체를 아울러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행복하고 싶은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원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나에 대해서는 깊이 사색하지 않은 채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행복의 기준을 따르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성경에서 답을 얻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거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험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 시간이 흐르면 행복의 기준도 다 달라져요. 진리란 말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마침내 성경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복에 이룰 수 있나 하는 이 답 역시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서 답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오늘 설교 내용이 조금 집중해야 돼서 준석 집사님 질문 안 할게요. 다행이죠.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면 행복이 언제 깨졌는가에 대한 성경이 주는 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행복이 언제 깨졌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 불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깨어진 시점은 바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입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 행복했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은 삶의 원리를 제시해 주지만 한 개인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자판기처럼 답을 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딱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인간은 행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공급자, 행복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에 거짓이며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저는 한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을 상담하면서 아,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만큼의 또 문제와 근심과 염려를 갖고 사는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워낙 없으니까 없이 사니까 하나님 많이도 말고요 한 달에 천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천만 원 갖고 우리가 만족할 인간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 원 벌게 되면 2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천만 원의 감사가 싹 사라져. 이게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꾸 돈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다가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채워져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삶이 허전하고 허망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야죠. 자꾸 다른 것들을 기울이면 거기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이 술도 마찬가지죠. 다 중독의 그 기저, 중독의 그 기본에는 뭔가 사람의 허망한 마음을 채우려고 점점 강도를 높이다 보니까 중독이 됩니다. 일단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뭔가 다다르면 더 이상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세상의 것들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계속해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 아닙니까? 전도서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망하다. 이거죠. 솔로몬은 자신의 욕망대로 다 해보았지만 그 욕망의 끝에서 허망함을 경험했죠. 그러므로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더라.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을 찾으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도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졌거든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의 고통을 맛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좀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엊그제 오랜만에 집사람하고 자전거를 탔어요. 그 주변에 이렇게 나는 그 자전거를 타고 한라산을 오르고 싶었지만 집사람 체력이 안 돼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이제 저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그 길을 둘이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뒤에서 집사람이 타고 오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행복하다 참 너무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여서 물론 본인 마음속으로 행복했는지 모르겠지만 표현하는 행복은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여서 오랜만이라니까 또 오랜만은 아니에요. 제주도 와서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여서 그 행복한 순간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행복해? 왜 행복해? 라고 묻진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 내가 지금.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할까? 이 말은 하나님과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도 되는 거죠. 당신 행복합니까? 이 말을. 당신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행복했기 때문이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그때는 자전거가 없었지만 그 자전거를 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이렇게 서두 깎인가. 여기까지가 1막이고 이제 2막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 오늘 보면 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라고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충격적이게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미 예수와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는데 그것이 회복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상황화하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두드립니까? 문이 닫혀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은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과 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주지 않는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는 안 열어줘요. 재미난 얘기해드립니다.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일찍 결혼했어요. 27, 집사는 24.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집사람 어느 날 회사 다니다 회식한다고 12시 넘어서 들어올 수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12시 안에는 들어와라. 근데 뭐 그 다니는 회사 특성상 늦게 끝나기 때문에 회식을 막 한 11시, 10시 하니까 뭐 그냥 밥만 먹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사람 워낙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많이 절제하고 있어요. 12시까지 나는 집에서 이제 시계를 딱 조치를 해봤거든요. 12시가 넘었는데 안 들어오는 제가 문을 확 잠가고 있어요.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제가 안 열어줬어요. 그때 제가 정신 차렸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집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몇 달 살아보니까 내가 집사람을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람 길들이기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나만 행복해서 뭐합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되나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심리학을 내가 전공하게 됐고 지금 밖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안에서 문고리를 닫아보고 열어주지 않으므로 답답하고 막막한 사이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니 문을 닫아놓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에서 문을 닫아놓으면 안 돼요. 항상 소통해야 돼요. 근데 은밀한 걸 좋아하는 나는 뭔가 숨기고 감추는 것들이 많은 나는 자꾸 문을 닫죠. 그때마다 주님이 녹화하고 들어요. 우리 큰딸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자기 방에 콕 들어가서는 그 다음 문을 닫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그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참 안타깝게도 우리 셋째 딸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 없는 방을 줬어요. 2층에. 그런데 커튼으로 가려놓고는 노크하세요. 뭘 노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 같아요.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함께 앉아서 먹는 시간을 같이 갖고 싶은 거죠. 이 말은 나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일서 1장 사진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우리와 사귀려고, 우리와 교제하려고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문화 중에 하나는 가장 친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친밀한 교제는 바로 식탁 교제였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 함께 하죠. 뭐 아무에게나 남발하지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 안에 이 밥 한 끼 먹자 해서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초청이죠. 가장 깊은 교제가 일어났던 장소, 가장 중요한 속 마음까지 다 털어놓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제의 장소가 식탁이었죠. 예수님도 그래서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그냥 예수님 자꾸 먹으니까 저 개글 들린 사람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먹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 나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하나님과 도움. 이게 전부 아닙니까? 뭘 하려고 그래도 되지 지금. 유기성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우, 야, 이분은 메타포의 대가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제 나와 하루하루 새끼밥을 같이 먹는 분이 되셨다는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 아닌 게 아니라 같이 밥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냥 교제하고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에서 문을 걸어잡는 거죠. 행복은요,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언제 행복하냐면 둘이 서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잖아요.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사랑해, 고마워, 칭찬해줘, 염려해줘.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 뭔가 자꾸 감추고 있어요. 이게 자꾸 열어주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철저히 방어하고 문고리를 꼭 잡고 안 열어주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못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문고리를 꼭 자꾸 안 열어주지. 예수님, 내 삶 터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요청할 테니까 그때만 나타나주세요.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못 들은 척 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 비유 있죠? 탕자 비유. 그 둘째 아들이 떠나잖아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간 탕자라면 오늘 라오디기아 교회는 안에서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문고리를 부여잡고 아버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탕자죠. 이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나,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다 드려도 주님 앞에 껄끄러움이 없진 않은가.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무시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을 다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너를 기분 좋게 하고도 그냥 해버려. 내 삶은 결국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하고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싶어요. 하고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말씀을 하자가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왜? 로마서는 이미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날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뭡니까?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가 내가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지금 못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막 열 몇 가지가 더 들어요. 가만히 제가 내 내면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죄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큰 죄는 아니지만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더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주로 자기 중심적인 지극히 육신적인 것들이라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주님이 왜 내 안에 그토록 들어와서 동행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묶여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코칭하신 거예요. 결국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행복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더 이상 엉뚱한 것을 찾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아니 성경이 분명히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람이 아 행복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나옵니다. 집사람이 요즘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전에는 나에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니까 뭘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줘야 되는데 나도 인간이고 상담 전부 아무 필요 없어요. 부부 사이에 심리학 개뿐 아무 소용 없어요. 자꾸 나한테 징징대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주는 거지. 나도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서로 그래 사랑해 주세요. 그 집을 옮겨주지 말고 누가 하고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 하나님과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겨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근데 집사람이 요즘 때만 되면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막 지겨울 정도로 찬송 틀어놔요. 할렐루야. 저러면 안 되는데 막. 나는 극과 극을 안 좋아하거든요. 극에 있던 사람은 다시 극으로 가거든요. 너 뭔가 열심히 했던 사람은 또 언젠가는 뭔가 열심히 안 해. 난 좀 중간에서 조금 균형을 맞춰서 살면 안 되나 이런 주의자이기 때문에 쉬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좀 변함없이 할 수 없나? 그런데 극에서 돌았던 항상 극으로 가요. 예수 믿고 시험 나가서 불교로 가든가 아예 안 믿고 이렇게 극으로. 근데 극과 극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안 듣던 찬양 나오고 매일 뭐 가정 예배 드리라고 난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부담이 막 되면서도 좋은 거예요. 왜? 그가 어디서 행복을 찾은지 알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살기로.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면 예수 믿고 용서받고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나 천국 간다. 한국 교회의 구원론과 교회론이 이게 심각하게 잘못된 게 바로 이거예요. 나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 뭐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살아봐도 되지 않겠냐. 아니에요. 죄 용서와 용서받은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 이건 가치가 있어. 근데 잘 안 보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매일매일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또 들어가고 싶다.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 교제하세요. 주님과 잘 때도 교제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가슴 밑바닥에서 뭔가 팍 올라오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할 때 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인들이에요. 뭐 이걸 표현하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데 밑에서부터 쫙 감동이 막 밀려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주님을 기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서 딱 한마디 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뭔가가 쫙 올라와. 이제는 주님을 본받게 세워두지 마시고 매일 매일 함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식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기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주셔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새로워진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은 내 안에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야 부부도 날마다 새로운 사랑을 하거든요. 그 누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새로움을 가지고 매일 사는 것.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했다고 다 행복합니까? 이제는 결혼을 누려야죠. 그러려면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예수 믿었다고 다 행복합니까? 예수 믿어서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봤었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